드론으로 슝슝 배송해주는 영상들 다들 한 번씩 보셨죠? 이게 대부분 해외 영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거든요. 근데 우체국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선 집배원분들이 가기 힘든 산, 섬 이런 곳부터 운영한다고 하는데요. 주소만 입력 딱 하면 자율비행으로 배송한다니까 진짜 편하긴 하겠네요. 아직 상용화까지는 해야 할게 많지만 그래도 몇년 지나면 며칠 기다릴 필요 없이 1시간 만에 배송 각인가요? 클릭 한 번만 해도 마구 뜨는 이 불법 음란 사이트 인터넷에 이렇게나 널려 있는데요. 얘네가 음란물만 올리는 게 아니라 도박 사이트 광고, 불법 음란 광고 등등으로 돈도 많이 벌거든요. 사이트가 막혀도 이름은 조금씩 바꿔서 또 열고요. 또 막아놔도 들어갈 사람들은 다 들어가더라고요. 아니 이런 거 대체 왜 안 없애지? 했는데 대부분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경찰이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됐지만 수사가 힘들다니까 꼭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. 근데 그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대요. 워마드 서버는 미국에 있고 운영자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데도 말이죠. 사유는 음란물 유포 방조라고 합니다. 소란에선 십몇 년 걸리던데 이게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였군요. 불법 음란 사이트 운영자들 좀 무섭겠어요.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다 잡힐 테니까 말이죠. 넷플릭스로 보던 모아나 겨울왕국 이제 안녕. 앤트맨과 와스프를 끝으로 넷플릭스에서는 디즈니 거 볼 수 없대요. 내년 하반기에 디즈니가 아예 자기들만의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인데요. 마블 영화랑 디즈니 만화들 가지고 승인까지 한다고? 좀 오반데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디즈니가 갖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. 마블은 말할 것도 없고요. 미국의 3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인 ABC, 스포츠채널, ESPN, 프리스타일맨, 빰빠밤 이거 20세기 폭스까지 이거 다 여러분 이거 다 디즈니 거래요. 인수를 막 몇십조씩 들여서 해왔거든요. 콘텐츠 하나는 빵빵한 디즈니 이제 좀 무섭기까지 한대요. 아니 그나저나 이러면 넷플릭스, 왓챠플레이 푹 디즈니까지 구독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통장인데 다 탕진하겠네요. 서울우유 우유값이 90원 올랐습니다. 업계 1위가 올렸기 때문에 곧 다른 업체들도 다 올릴 것 같아요. 근데 우유 소비량은 줄고 있다는데 왜 우유 가격은 자꾸 오르는 걸까요? 보통 가격은 시장 논리로 정해지는데 우유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. 우유는 빨리 상해서 저장이 어렵고 또 젖소는 무조건 매일 젖을 짜줘야 병에 안 걸리기 때문에 항상 수요에 맞게 공급량을 조절하기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관련 단체끼리 협의해서 가격을 딱 정해놓자 라고 한 게 원유 가격 연동제입니다. 이게 취지는 좋은데 업체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우유를 만드는 비용이 자꾸 높아진다면서 불만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5년 만에 올린 거예요. 솔직히 흰 우유는 별로 안 마시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빵, 아이스크림, 카페 음료 이거 다 우유 들어가는 거잖아요. 가격 다 오르게 생겼네요 또.